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길을 나섭니다. 280km, 3시간을 달리면 들판 저 멀리 아름다운 도시가 나타납니다. 길 옆 산티아고 카미노를 걷는 순례객들의 발길이 가볍습니다. 아침 일찍 프로미스타를 출발한 이들이 오늘의 목적지인 까리온데 콘데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까리온데 콘데스는 산티아고 순례여행에서 프랑스 루트를 택할 때 꼭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중세 시절 번영을 누렸던 고풍스러운 귀족 마을도 이제는 주민 숫자가 2000여 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카미노 열기 덕분에 마을에는 활기가 넘쳐납니다. 9월 초 마지막 휴가를 아쉬워하는 이들과 순례객들이 가을 햇빛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순례객들이 알베르게에 들러 지친 배낭을 내려놓고 맛있는 점심을 들며 일행과 또는 낯선 이들과 이야기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는 405km, 약 800km에 이르는 프랑스 루트의 절반에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판에 한국어가 눈에 띕니다. 오늘의 메뉴, 영어, 불어, 독어 이런 것과 함께 당당히 G7에 들었습니다. 호텔 안내판에도 객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고 이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대하는 한글 안내문, 새삼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까리온강을 끼고 있는 까리온데 콘데스는 빵과 포도주가 풍부한 부자 마을입니다. 중세 시절에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빵과 포도주를 나눠줘서 인심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널찍하고 잘 정비된 마을 광장은 이 마을의 영광과 번영의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시계탑이 있는 지청 건물 양옆으로 레스토랑과 바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 이제는 길 가는 사람들이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을 풀어봅니다. 까리오는 이 마을을 흐르는 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로스 콘데스는 백작 부을를 의미합니다. 중세 시절 순례객을 위한 병원을 지어 기증하고 마을의 발전에 앞장선 고메스 디아스 백작과 테레사 발라에스 백작 부인이 바로 이들 백작 부부입니다. 까리온 데 로스 콘데스, 백작 부부의 까리온 강이 바로 마을 이름입니다. 중세 시절 귀족과 기사와 시인의 마을로 명성이 높았던 마을에 순례객들이 더해졌습니다. 작은 마을에 성당과 수도원이 여러 개입니다. 광장과 골목길에서는 전통과 현대, 중세와 현대의 조화가 느껴집니다.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순례객들이 꼭 찾는 산티아고 성당은 지금은 종교예술 박물관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세의 시간입니다. 천년을 이어가는 순례객들의 시간입니다. 성당 입구에서 할머니가 손주의 재롱을 지켜봅니다. 젊은 할머니는 손주가 그새 미운 세 살이 되었다고 분념하면서도 마을의 역사를 길게 길게 풀어놓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이방인과의 대화에도 조금의 어색함이나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할머니와의 즐거운 대화를 뒤로하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성당들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오래된 성당, 오래된 조각상에서는 저절로 역사가 피어나고 전설이 흐릅니다. 매년 봄 부활절이 찾아오면 마을은 골목마다 온통 꽃길로 덮입니다. 형형색색 예쁜 꽃으로 길바닥을 장식합니다. 내년 부활절에는 꼭 다시 까리온데 콘데스를 찾아오겠노라 다짐합니다. 까리온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성당 옆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보면 볼수록 숨겨진 보석처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해바라기 들판이 이어지고 순례객의 발길이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푸르게 빛납니다.